올해도 읍삼소 창고 한켠에 10kg 쌀포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벌써 3년째. 해마다 이맘때면 300만 원어치의 쌀포대가 이곳으로 배달됩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얼굴 없는 기부자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해도 굳이 이렇게 신원을 받기 꺼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쌀포대는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어르신, 동읍사무소에서 왔습니다. 변변한 반찬, 푸짐한 간식 한번 먹기 힘든 할아버지에게 쌀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밥만 먹으니까 딴 건 뭐 주식을 할, 뭐 간식도 별로 못하고 이러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좋고 흐뭇합니다. 지난달 경남 김해에서는 50대 주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적금을 들어 모은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길 꺼려한 이 주부는 자신도 한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지금도 원룸에 살 만큼 넉넉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뭐 자기는 몸이 건강하니까 언제든지 돈을 버리면 되고 지금 만기되는 1,000만 원을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알리지 않는 조용한 우리 이웃들의 선행이 도움을 받는 이들뿐 아니라 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큰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